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뉴스까기가 이어집니다. 유신쇼 뉴스까기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 유신쇼 뉴스 까기. 네,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까기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하루 있었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요. 2부에서 시청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70-7497-0719번입니다 예, 뉴스까기와 유신독설 시간에는 전화를 짧게 받으니까 빨리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자,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방심위에서 아프리카TV에서 음란방송을 했던 남자 BJ를 6개월 정지를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소위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의결을 했다는 기사가 나자마자 아프리카TV 측에서 원래 일주일 정지였던 남성 BJ에게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방심위에서 관심을 가지면 6개월, 안 가지면 일주일, 그것도 싸바싸바하면 하루 이틀에 풀리는 게 현 플랫폼의 현실인데요. 자,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이 밥값을 하려면 한 50여 명 이상은 퇴출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뭐 대륙의 파트너 BJ나 베스트 BJ 중에 뭐 달달달달 떨고 이제 몸을 사리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그 남자 BJ도 올해 상반기에 한 4건 정도 적발이 그 문제가 돼서 그렇게 중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온갖 폐악 짓거리를 하고도 운영자의 비호를 받고 살아남은 그런 BJ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그 방송통신심의회의 이 규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얘기해드리고요. 내일 또 유신 독설이 있으니까, 물론 뭐 사랑의 하트가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하게 된다면 유신 독설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또 사고를 쳤어요. 많은 그 간섭충 외구의 자손들이 항상 유신에게 하는 말이 뭐 BJ들을 무조건 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당에 단골이 있듯이 말이죠. 유신의 비판의 대상에도 단골이 있습니다. 이 양반도 단골인데요. 이번에는 장애인을 비하했습니다. 뉴코의 탑기사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도대체 파트너 BJ의 선정 기준이 뭔지 수준 미달입니다. 한두 번 문제를 일으킨 BJ가 아닌데, 뭐 여성 게스트 상납, 세월호 망언, 그리고 뭐 저 새 얼간이 욕망쇼, 폭력 사태, 성추행 논란, 계엄군 퍼포먼스, 뭐 화려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낮에 야외 먹방을 진행하면서 여자 게스트 두 명과 남자 게스트 한 명 같이 방송을 했는데, 야자 타임을 했는데 내용이, 아니 근데 병 플러스 신이니까 영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 병 플러스 신 같은 삐리리리리 1995년 저거 나이 아무리 먹고 그래도 씨 뿌린 발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 해줘야 합니까? 저 씨 뿌린 발 XX도 못하는 1995년인데 개의 베이비 씨를 뿌린 발을 가진 놈자아, 그냥 뭐 한 잔 따라 좀 씨를 뿌린 발을 가진 1995년이 좋다는데요 라는 망언을 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대낮에 어떻게 이렇게 상스러운 욕과 얘기를 했는지. 얼마 전에 유명 먹방 BJ가 극장 갔다가 세 명이서 장애인 할인을 받고 그걸 SNS에 자랑하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리고 자기 자리까지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찾아갔다라는 망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기사화까지 됐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방심위의 대상이 될 텐데, 문제가 됐던 발언은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해줘야 하냐, 이런 발언이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BJ는 현재 파트너 BJ이자 베스트 BJ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까지 갈런지, 막장 이 BJ들이 어디까지 갈런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 사실 뉴스 커뮤니티에 기사가 많이 밀려 있는데, 요거는 좀 긴급한 것 같아서 업데이트를 좀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뉴스 커뮤니티가 유신쇼가 클린 유신 캠페인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방심위 쪽의 정황을 여러 각도로 지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 9월 첫 주에 미팅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소송 일정이 계속 겹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제 감기 기운까지 있고, 일단은 전화상으로라도 빨리 소통을 해서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파악하느라고, 내가 무슨 누가 보면 변호사인 줄 알겠어요. 또 가족 관련 소송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제가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저밖에 없어요. 아무튼 정신이 없고 지금도 감기 기운까지 있는데 걱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 장애인 비하 BJ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방심위에 많은 의견을, 그 기사 자체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BJ는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몇 BJ, 막장 BJ는 쉬고 있어요. 심지어 방송을. 네, 겁도 없는 어떤 BJ는 윷놀이 도박하고 있고 정말 심각한 대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퇴출, 그 방심이 제재받으면 퇴출을 받는데 세상에 시청자랑 윷놀이 도박하고 있더라고요. 별풍선 걸고. 참 막장의 춘장이 아닌가 싶어요. 야! 자, 그러면 이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가게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뉴스를 안 읽습니다. 야, 맨날 웹툰 보지, 뭐 드라마, 야동, 뻘은너 뭐 그런 것만 쳐보고 있고 뉴스를 안 봐요.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여당이나 똑같아, 이런 개 잡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예, 그러고 있는데, 유신의 그 정리를 들으면 아주 심플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방송 보면은 그 이어폰을 반드시 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개혁 비례대표 재벌 증인 여야 1일부터 100일 전쟁.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인데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전초전. 김무성 대 문재인, 원유철 대 이종걸 쟁점별 공방입니다. 자, 이게 노동개혁이라고 하는데 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연병 지렁이 똥구멍에 아주 부항을 떠라. 이 임병을 저런 임진왜란 때 외국 가또의 자손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연병하고 자빠졌어요. 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라고 부르고 노동계에서는 노동 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사정부 때도 그 이승만 때부터 비정규직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뭐라고 하죠? 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그러니까 정규직으로만 사람을 쓸 수가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근데 IMF를 빌미로 해가지고 비정규직이라는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김영삼 때 통과를 시켰죠. 그러니까 김영삼 말기 전까지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명은 정규직, 한 명은 비정규직을 계약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으로. 근데 지금 이 고용이 불안정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상당히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자르겠답니다. 쉽게. 뭐냐면 아버지의 일자리, 일시간 일자리를 줄여가지고 자식에게 주자라는 개소리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 사기예요. 뭐냐면 한 사람 줄 일당으로, 한 사람 줄 돈으로 두세 사람을 더 쓰겠다는 얘기예요. 비정규직으로. 이런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뭐 파트타임 알바로 넘쳐나고 있는데 여기서 해고를 좀 쉽게 하겠다. 그게 지금 최경환이나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재벌들을 위해서
안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정규직을 쉽게 자를 수 있게 하겠다. 지금도 뭐 내몰라고 하면은 뭐 명예퇴직이다. 뭐 신청 받아가지고 강제로 책상 빼고 내몰고 있잖아. 불법을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노동부에서는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자빠져 있고 그걸 항의하면서 파업하면 공권력 동원해서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막 몇십억짜리 소송 내가지고 가압류시키고 이게 대한민국의 노동계 현실이기 때문에 이 김무성이나 원유철이 앞장서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28살 젊은이가 그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강남역에서 아주 처참하게 피와 살이 완전히 짓이겨져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서울 메트로에서 그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청업체에서도 우리는 안전교육 시켰는데 지가 혼자 가서 고친 것이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원을 감축하고 돈을 다 빼돌리고 어디다 헤쳐먹길래 가장 중요한 AS 안전 인력을 그래서 그 혼자 막 작달해가지고 고치라고 당장에 고치라고 해놓고는 가서 혼자 고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한 청년한테 그따위 얘기를 나불나불 하고 있습니다. 감히 주둥이를 어떻게 한반도 길이로 찢어줘야 되겠죠. 넘어가면 안 되죠. 또 우리 조카가 또 둘째 딸이 좋아하는 조카가 좋아하는 애죠. 요새는 좀 이 새를 좋아하더라고요. 바드를. 그래서 미친 새를 또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놈의 뭘 또 무료 풀이를 사례해 이런 안녕. 너 여기 소리가 작냐? 소리를 좀 키워야지. 자 미친 새 크레이지 버드 안녕. 자 미친 새 크레이지 버드 안녕. 자 현 정권에서 노동 개혁한다고 하면서 그나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노동 개혁한다고 하면서 그나마 남지 않은 정규직을 쉽게 자르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규직을 쉽게 자르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한마디 해봐. 해봐. 이런 평생 비려 처먹다가 벽에 똥칠하고 똥똥으로 죽을 시종과의 착각은 계속 18번째 중국산 계산기 에이스 너와놀이 니 시팔로만 이런 김정은보다 더 독한 놈이란 예병을 중국에 목함제를 넣어버리는 니 예병을 대포동을 그냥 주둥이 수전 넣어버리는 니 산세베리아 같은 놈 선너부 붙이는 반성에 찍어먹으러 싸다미 김하우스 두달닥자 같은 놈 이런 예병 땜병 그냥 두둥이 씨알을 계속 시벌하고 계속 찢어버리고 그냥 철책설 만들어 평생 비려 처먹다가 벽에 똥칠하고 똥똥으로 죽을 시종과의 착각은 계속 잘했어. 잘했어. 가서 사료 먹고 와. 사료 먹고. 아 좀 노래 좀 불러줄래? 노래 좀 불러줄래? 가. 자 오늘은 저 고양이가 아닌 크레이지 버드가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이런 십장생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나 국민들은 지금 빚더미에 쌓여있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정규직까지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해? 사내 유보금으로 저기 뭐야 500조를 쌓아놓고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부동산 투기만 하고 자빠졌고 옌병 땜병 사면해준다고 돈 있는 놈들만 풀어주고 음주운전한 놈들 다 풀어줘가지고 무면허로 운전하게 다니고 하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연병 아유 지랄 댄스라고 자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서 새우 젓가고 자빠졌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증인으로 안 나오면 막 끌어내고 잡아들이고 막 지랄 연병하면서 재벌들은 왜 증인 나는 웃기는 게 새누리당의 논리가 재벌들이 증인으로 나오면 왜 무슨 국제 글로벌 시대의 위기에 어려움이 돼요? 아니 무슨 재벌 총수가 일 다 하나? 아니 자기와 관련된 거 답변하라고 국회 청문회나 무슨 이렇게 국정감사에 나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만약에 유신이 안 나가서 막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갔을 거야 아마 벌금 뭐 과태료 물고 연병이씨 다음 내용입니다. 최대 규모의 방중 경제 사절단 한중 FTA 조속 발효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과도 적지 않은데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성과도 없습니다. 아, 그냥 들놀이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중국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완전히 거품 떨어져가지고 지랄 연병 그리고 빈부격차에 온갖 비리 스캔들 터져가지고 지랄 연병 짱깨 300그릇 외상으로 지금 갖다 처먹은 느낌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들놀이 해가지고 그 분위기 바꿔주는 거예요. 분위기 체인지하러 거기 조연으로 저 푸틴 러시아 개판 저 우크라이나 침범해가지고 크림반도에 탱크 갖다 놓고 연병을 놈의 대머리 총각 같은 인간이 맨날 뭐 권투한다고 지랄 연병 잡지랄하고 잡아져 있는 그런 크레이지 독재자하고 같이 뚜비뚜바 하려고 어딜 가려고 한 똑같은 사람들끼리 친한다고 말이죠. 국제적인 깡패 푸틴 그다음에 경제 막 지들 맘대로 그냥 휘잡아가지고 뭐 지들 맘대로 위안화 조정하고 지랄 댄스 발라드하고 자빠진 시진핑하고 아주 그냥 셋이서 뚜비뚜비하고 아주 아유 아베도 거기 끼고 싶은데 지들 진날짜 아니야 저기 뭐야 패전일 아니야 그 가가지고 어떻게 축하해 줄 일 있겠어요. 자위대들이랑 자위나야지. 스스로 이제 위로하면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자위는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위대들과 함께 우리가 더 세라고 이제 자위를 하라는 얘기죠. 중국 가가지고 뭐 짜장면이나 먹고 오겠지 뭐 연병이. 영수증 없는 돈 특수활동비 논란 국회 헛바퀴. 요즘 또 국회에선 특수활동비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죠.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이나 수사 또는 여기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돈이다. 이 돈이 다 눈먼 돈이에요. 국정원에서 막 댓글 달고 연병 지랄 하고 자빠지고 하여튼 요게 이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또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올해 특수활동비가 8,800억 원입니다. 도대체 정치 개판으로 지금 행정도 그지 깽깽해가지고 세월호 메르스 목함질의 연병 지랄 댄스 발라드 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 거야 지들이. 어디서 티반스 입고 무슨 접대 하루 저기 룸으로 갈 일이 있어 지들이 뭔 일이 할 있다고 연병 지랄 하고 자빠져서 그냥 대가리 야마터포를 쏴버리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국민들 해킹하고 댓글 달고 지랄 연병 지들끼리 헤쳐먹을 돈이라면 이거 줄 필요가 없어. 다 세금이에요 이게. 투명하게 하자는 얘기지 이거. 어디다 쓰냐고. 잡채 2인분 같은 놈들 아주 그냥. 다음입니다. 백승주 국방차관 북한 10월 도발 가능성 오히려 커져. 아이 등심들은 지들이 협상 잘했다고 졸라게 보도자료 뿌리고 뭐 종편에서 연병 찬양하고 지랄 연병하고 있더만 뭔 얘네들은 맨날 무슨 도발 가능성 합의했잖아 이 연병을 놈의 국방부야 이 국방치고 자빠졌나. 아, 지들이 저 안보실장이 가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사과를 받아냈다고 연병 정신적인 승리하더니 또 무슨 10월 도발이 가능성 북한 내 체면 구겼다는 견해에 있어 도발 시대가 지불하게 될. 아니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아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지랄 연병 뻥쳐가지고 그냥 유감 표시만 했다라고 다 나왔는데 아, 도대체 애들은 도대체 무슨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10월에 도발이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들리지 않아요?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아, 나 진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정부야. 아니 자기들이 협상 잘했다고 뭐 찬양하고 지랄 연병하더니 그 목함질에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아 사과 받았다 뭐 인정했다라고 개 수작 들고 자빠졌더니 연병 존슨으로 북글씨 쓰고 자빠졌어. 존슨으로 야구하다가 3타수 4안타 치고 고자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개구리 같은 것들 아주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게 찬양하더니 아주 그냥 중국 다음 주 북한 접경 단둥 선양 간 고속철도 개통. 중국이 다음 달 3일 자국의 북한 접경 도시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봐봐요. 중국의 이중행보 봐봐. 남한하고 뭐 싸바싸바 한다고 해놓고는 북한에 지금 고속철도 논다고 하잖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못 챙기고 맨날 이산가족. 그래 이산가족 좋은 거죠. 근데 맨날 무슨 저기 딜할 게 이산가족밖에 없어. 북한 지금 벌써 중국에서는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북한 신의주 어? 중국 단동 간의 그 고속철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 뺏기고 예?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가가지고 정상회담 한번 하자 그러고 싸바싸바하고 저기 사진 한 장 찍으면 끝나겠지. 다음 내용입니다. 예, 정부 당국자 박 대통령 입꼬르 민비 일 쌍케이 기사 삭제 요구할 것. 정부는 31일 우익 서양의 일본 쌍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한 데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면서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아, 명성황후면 훌륭하죠. 예. 그래도 예. 훌륭. 외교도 잘했고 그래도 중립외교도 하고 나름 괜찮은데 그래도 왕비에 비유를 했으면. 근데 왜 박근혜 정권을 싫어하느냐? 단명했거든요. 아니 어머니도 총 맞고 죽고 아버지도 총 맞고 죽었는데 저 민비라고 하니까. 그리고 저 명성황후라고도 안 하고 민비라고 표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짱깨랑 살라샬라 하게 되면 민비꼴 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사실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우수우면 일본의 그 산케이 신문에서 한 나라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가지고 민비라고 드립치면서 너 그렇게 깝치다가는 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는 민비꼴 난다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냥 새우 젖으로 보는 것이죠. 미국에서 미군이 탄저균 민간인 택배를 보내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미국과 일본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뭘로 본다? 새우 젓갈! 새우 젓갈로 보는 것이죠. 새우 젓같이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감히 예, 민비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안에 숨겨진 거는 네, 너도 민비처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격 외교력이 바닥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학 다섯 곳 중 한 곳이 재정지원 제한 지방대 죽이기 반발. 정부가 각 대학을 평가해 점수가 낮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산과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제한을 받는다. 자, 부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대학교는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이 것들이 어디에 집중됐느냐? 수도권에 있는 큰 대학에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거죠. 당연히 저희 모교인 군산대학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방 거점 대학으로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더 육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수도권에 집중해서 수도권의 대학들이 집중돼 그게 문제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큰 대학들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분산해서 합병을 시켜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는 그대로 존치시켜놓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수도권에 집중을 하겠죠. 대도시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줄이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통합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이나 큰 대학 중심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다 몰살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지방에서 재정이나 인력이나 이게 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도시나 수도권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 대학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조건에 끼워 맞춰가지고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참 예전에 그저 국립대학교 평가할 때도 조급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했잖아요. 통합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자, 0시가 지났습니다. 팝콘TV 다음 팟은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원래 우리 방은 팝콘이 안 터져요. 그래서 제가 속 터지는 거고. 자, 뉴스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단독 기사가 떴네요. 경찰 메르스 늑장보고로 삼성병원장 조사. 서울 강남보건소가 메르스 부실관리의 책임을 물어 삼성 서울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송재훈 삼성병원장은 지난주 관할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야, 삼성 서울병원장은 그 병원의 책임자야. 메르스의 책임자가 아니라 보건당국의 책임을 져야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다 그 고위급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장도 잘못을 했죠. 근데 자기 병원에 같이 떨어질까 봐 로비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오랫동안 시시하고 그 병원들 밝히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조사 못하고 그게 확산된 거는 나는 삼성서울병원이나 그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요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건당국에 이거 우리 병원에 이거 했는데 이거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해도 된대. 그래서 다른 말 했죠.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누가 거짓말을 둘 중에 한 명 했겠지만.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을 보호하기라는 거는 뭐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보건당국에서 아무 책임도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한 번 안 했잖아요. 보건이 뚫렸는데도.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당해야 정신을 차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삼성서울병원장이 이제 총대를 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수억대 수입, 유포자 무더기 검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제시한 유포자들이 경찰에 대거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30일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등 동영상을 게시하고 대량 유포한 37살 손모 씨를 구속하고 해외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 음란물만 다운받아 배포한 35살 김모 씨 등 19명을 검거했다. 전 솔직히 아동이나 청소년 포르노 유포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뭐 그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꼬추로 양갈래로 이렇게 머리를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돈에 환장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동 포르노나 청소년 포르노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연계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연계 진짜 좋아합니다. 심지어 군대나 교도소에서도 같은 동성끼리도 연계를 좋아합니다. 연계 백숙 그렇다니까? 아니 군대나 교도소에서도 연계를 좋아해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 저기 올려가지고 돈 버는 놈들은 무기징역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자, 채팅창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는 요 코너 끝나고 나서 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드니까 오늘처럼 또 컨디션이 감기 기운까지 있는 날은 좀 힘들어요. 하드합니다. 아이! 자, 28분 지났네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의 법적 대응 예고. 승인 결정 취소 소송 방침.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 환경단체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안에 대해 최강건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30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종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케이블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성, 안정성, 경제성, 입지 타당성을 따져 검토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윤석규 환경부 장관도 적극적인 착공 지원을 약속했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환경부 결정이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도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 중 11명이 공무원이거나 공단 관계자인 상황에서
위원장인 장영만 환경부 차관이 표결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녹색연합은 또 케이블카 예정 사업지인 오색 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정한 낙석 위험 구간 58곳이 포함되어 이달 2일 케이블카 예정지 인접 구간에서 낙석으로 말미암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 뭐 그 이 보수 정권이 아니죠. 하여튼 뭐 이 정권들이 새누리당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 그린벨트든 국립공원이든 뭐 두드려 까야죠. 저 평창 동계올림픽 한다고 해놓고 자연 파괴해놓은 거 보세요. 4대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강원도 산을 다 때려 부셨는데 이번에는 설악산을 때려 부시고 싶은가 봅니다. 이 OECD 국가 중에 선진국들은 파괴된 자연도 다시 복원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교훈도 못 받고 우리나라는 더 파괴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그냥 개발 이익만 편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뭐 정권 잡아봐야 5년인데 천년만년 아니니까 5년 동안 다 해먹고 가겠다는 얘기겠죠. 제발 그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환경 파괴하는 놈들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케이블카가 놓이면요, 제가 이걸 유치했습니다. 낙석이다. 팍! 설악산의 낙석 맛을 맛봐야 되지. 하여튼 요 자연 파괴하고 개발 이익에 눈이 먼 인간들은 설악산에서 꼭 선물로 낙석을 한 대씩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따만한 낙석 한 대씩 대가리 맞으면 정신 좀 차려지겠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에 나선 용감한 아빠들 휴직도 늘었다. 그러다 잘린다. 육아하려고 좋아요. 육아 좋지. 육아휴직했다가 책상 빠진다는 얘기죠. 배달 알바 10대들 사고 나도 보상 못 받아. 왜?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음식 배달원 3명 중 1명은 10대 청소년이라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소규모 식당들도 많아 실제 사고를 당하는 배달원은 훨씬 많을 것 같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뭐 하이바 써라, 뭐 천천히 가라. 근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손님이 가만히 있냐고. 조금만 늦어서 아 싫어요 안 와요 단집에 시킨다 하지마. 아 예예 예. 야 이게 안 오 일장밖에 있어요 얘기야. 가만두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나도 가끔 인도로 다니면 막 인도로 쌩쌩 다닌다니까. 인도로 오토바이가 쌩쌩 다녀요. 이게 그러니까 내림이라고 손님이 그 몇 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주인 갈구면 주인은 배달하는 애 갈구고. 예. 가장 이직률이 높은 게 배달이에요. 하도 힘드니까. 또 비 오고 눈 오는 날도 배달 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아무리 소규모라도 의무적으로 이거 보험 들게 해야 됩니다. 보험 안 들면은 안 되죠. 보험을 안 드는 식당 주인은 똥꼬에다가 화덕을 넣어버려야죠. 순 넣어가지고. 다음 내용입니다. 벌써 시간이 33분. 빚 때문에 갈라선다. 10쌍 중 1쌍 경제이혼. 최근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불화의 비중이 늘고 있다. 그렇죠. 아니,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집구석에서 그냥 엉댕이 박박 긁으면서 방 뿌작뿌작 끼면서 재밌대. 그럼 마누라 속 터지죠. 그렇잖아. 아니면 저 김구라처럼 돈 벌어오는데 마누라는 맨 그 뭐 보증이나 쓰고 뭐 돈 팍팍 쓰고 다니고 돈 막 빚지고 다니고 그러면은 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냥 적당히 조건 맞춰서 결혼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안 참아요. 예전에는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뭉쳐야 산다고 했는데 요새는 뭉치면 돈이 더 드니까 자식들 좀 키워놓고 자식들 크면 아주 미련 없이 그냥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점점 무슨 정년퇴직이나 이런 게 없이 명예퇴직이다 권고사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러다 보니까 다 밀려나는 거예요. 40대만 돼도 살겠냐고. 맞벌이를 해도 어렵다는 거죠. 맞벌이를 해도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합쳐봐야 정규직 한 명 될까 말까 이렇단 말이죠. 아빠도 정규직 엄마도 정규직 애가 부릅니다. 우리 가족 정규직 비정규직이요. 하우
우리 아빠 비정규직, 우리 엄마 비정규직, 우리 누나 비정규직, 내 동생도 비정규직, 나는 백수. 비정규직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나는 백수. 대한민국은 개백수.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개백수. 그러면 열 사람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아니면 백수란 얘기죠.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이나 이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얼마나 이 등심 5인분이냐면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는 게 불안해서 안 쓴대. 이러니 경제정책이 개판 5분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수입이 불안정하고 하다 보니까 돈은 나가고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긁고 그래서 빚내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뭐다? 불안 심리 때문에,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을 안 쓴대요. 야, 이 십장생들아, 노후 걱정할 돈이 어딨어. 당장에 자식 키우고 자기 먹고 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노후를 걱정해.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이런 십장생 아주 지랄 연병업 주둥이를 그냥 싼둥반둥 기류 찢어버리라니까. 어? 주둥이에다가 푸틴 궁뎅이를 집어넣어버리라니까. 뿡스키 뿡스키. 푸틴 설사똥 3리터를 먹여야 정신을 차리나. 어? 국민들이 고용이 불안정돼가지고 자기가 취직을 못하고 실직을 하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건데 빚을 내는 건데 거기다가 돈을 안 쓴다는 얘기야. 그래놓고 뭐 추가 경정예산 해가지고 막 돈 푸는데 그걸 서민들한테 푸냐고. 다 대기업한테 갖다 바치지. 눈먼 돈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무슨 이혼 많이 한다, 출산율 안 올라간다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져 있고. 다음 내용입니다. 자, 여성 취객만 노려서 잔인한 폭치기 기승. 인적이 뜸한 한밤중에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가는 이른바 폭치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여성과 취객이 주로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인적이 끊긴 골목길을 걸어가는 4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계속해서 뛰쫓아간다. 이 남성은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더니 갑자기 여성을 사정없이 폭행하기 시작하고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고 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옛날에는 가방만 이제 겁을 주고 가방만 뺏어갔는데 사람을 막 때린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강도 맞으면 그 가방 지키려고 맞지 마세요. 그 정말 멍청한 거야, 이거는. 자기 몸이 더 중요하잖아, 몸이. 안 그래요? 거기 가방에 천금이 있으면 뭐해? 그 바로 카드나 이런 것들은 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니, 거기에 돈이 아무리 들어있더라도, 가능하면 현금, 목돈은 들고 다니지 말고, 계좌이체나 이런 걸로 하고, 그거 갖고 목숨하고 자기 건강하고,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강도가 와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면 아 드릴게요. 때리지 마세요. 신고 안 할게요. 그러면 그 도둑놈 새끼가 아이씨 아 좋은 사람 만났어. 아이 오 잡힐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방심하다가. 차라리 그때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그 인상착의라든가 이런 걸 봐야지. 그거 몇 푼 아끼자고 가방 끄고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오늘 반찬값이에요. 그러다가 치료비만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걔네들하고 걔네들이 무슨 뭐 재산 있겠어요. 뭐가 걔네들이 돈 있으면 뻑치기를 하겠냐고. 치료비도 못 받는다고요. 잘못 맞아가지고 눈이라도 실명당하고 어디 막 평생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그 강도를 만나면 절대 그런 거 무조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신고 안 할게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얼굴이 좀 이쁘장한 그 분들은 못생기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김태희야. 근데 강도가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얼굴이 이쁘면. 그러니까 어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가 진짜예요. 진짜라고. 이 강도들이 원래 물건을 탐내다가 몸까지 탐낸다고요. 얼굴이나 이런 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그 인기미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아이, 설마. 아이, 우리는 뭐 걱정 없겠지. 남자도 이쁘장하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기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다. 그쵸? 그러면은, 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잘난 척 하면 열받아가지고, 아, 이 새끼 잘생겼네. 예, 씨.
이렇게 잘생겼다고 막 발로 차고 간다고. 왜 자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인생 말종인데 뻑 강도 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멀쩡하게 그냥 회사 다니고 생겼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밤늦게 가능하면 안 돌아다니는 게 그 돈 들더라도 너무 이제 위험할 경우에는 택시 타고 가신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나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뭘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뭘 그래서 누가 쫓아온 것 같으면 딱 켜. 그러면 이런 예병을 누가 따라오냐? 사람들 날 구해줘요. 그러면서 예, 엄청난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야 깜짝 놀라서 만약에 그 강도가 초범이라고 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아동 성범죄 위험구역에 CCTV가 없다. 요즘은 방범용 CCTV가 워낙 많다 보니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동네 또 아동 성범죄가 있다라는 동네 등 정작 꼭 필요한 곳에서는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지난 5월 어린 여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동일범 소행이었는데 검거까지 한 달 반이 걸렸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작 CCTV가 있어야 할 건 없고 부자나 유지나 걔네들 집구석 앞에 CCTV가 집중돼 있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아동 성범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이 우리가 이제 낙수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동 성범죄를 누워놔요. 편하게 손발 묶어놓고 누워놓고 위에서 물을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성기 부위에 물을 똑똑똑 떨어뜨리면 나중에 처음에는 아무 고통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청난 고통이 있죠. 그래서 폭력이나 이런 걸 행사하면 안 되니까 이 낙수형을 그 한 방울 그 수도꼭지 떨어지듯이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성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그 이놈 시키도 고통을 받을 거 아니야. 엄청난 고통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도방을 뚝뚝 떨어지면 그게 안 아플 것 같죠. 근데 그게 한참 계속 반복되면 그게 엄청난 고통이 내려갑니다. 이런 놈들은 아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만들어야 돼요. 자, 시사 쪽을 잠깐 훑어보았고 경제 한번 얘기도 단신으로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한일 수산물 수입 규제 WTO 분쟁 절차 후쿠시마에 불 질러버려. 자, 자영업자 대출 600조 육박 생계용 나도 포함. 나도 생계.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연준 준비됐다. 지랄 연병 부자 똥꼬막이나 빨아먹어라. 국제 곡물가 뚝뚝. 식품업체 오히려 가격 올려. 이 식품업체들 폭파시켜버려야죠. 제조업 뚝. 서비스업 쑥. 메르스 경기 혼조세. 지랄 연병 오잡하던데 헤쳐먹어라. 씨. 슈퍼카 탈세 막는다더니 개정안 허점투성 불질러버려. 이번 주 비 자자. 가수가 왜 자꾸 와. 경남 해안 최고 80mm 비. 그렇군요. 김태희는 따라가나? 택시 일요일 새벽 사고 잤다. 연병 오자빠졌네. 안 태워주니까 그렇지. 승차 거부하고. 연병. 예쁜 눈 망가질라. 서클렌즈 각막 손상. 비싸서 못 쓴다. 이인병을. 30대 고혈압 환자 80% 자기 병 모르고. 야. 그러면 자기 병 알고 산 사람이 몇 프로냐? 누가 매년 정기 저 검진하고 누가 돈이 얼마인데 몇십만 원씩 주고 있는데 연병 CR MRI 하나 찍으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되는데 연병 이장 이런 연병 그냥 똥구멍에다가 그냥 석고람을 파보려니까 인병 것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그냥. 지방을 빼자 저지방 식품 시장 급성승. 먹을 우유도 없다. 고지방도 연병을 것더라. 고지방으로 힘내고 일해야지 저지방 처먹고 어떻게 힘을 내냐. 돈 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것들은 저지방으로 살지 연병 그냥 지방에다가 그냥 고려장을 지켜보려니까 그냥. 더 크게 더 날씬하게 태블릿 패블릿의 반격. 돈 없어서 못 산다 연병을 걸 수 있겠더라. 자, 구글 무인주행 차가 자전거를 만났을 때 연병 컴퓨터 의존에다가 사고 내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 연병을 하고. 통제의 시대 녹여낸 인터넷 암시장 연병 암시장이 수시장이나 만들어라. 로봇 기자 현실화 어뷰징 기계나 속보 도움이냐. 이제 기사를 쓰는 그 로봇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자료를 분석해 대역전극인지 박빙의 승부였는지 등 경기의 핵심 사항을 뽑아내는 것에 알고리즘을 첫 번째 역할이다. 이제 뭐 기자 역할도 한 명만 있으면 기사 다 쓰겠네. 아싸! 로봇 쏴주세요 여러분들. 로봇 쏴주면 기사 다 쓰겠네. 연예 기사랑. 예. 아유 좋다. 근데 이거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 스포츠 소식도 단신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손흥민 경기장에서 같이 증명할게요. 부가가치자는 A연병. 수비력 뒤진 여자 배구 일본에게 0-3 빠따 맞아야죠. 네. 김동광호 필리핀 상대 존스컵 첫승. 존스컵? 아, 우리나라가 존스컵은 강해. 존스. 왜 그러지? 존스컵. 한국 청소년 야구 대만 꺾어. 척추를. 자, BBC 차차리토 레버쿠전의 예정. 잘 가라. 치토스 먹고 가면 되겠네. 자, 스포츠 단신 잠깐 살펴봤습니다. 연예계에도 잠깐. 힐링캠프 김상중 수트핏 위에 1일 1식만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BJ편 보도나 해주세요. 냉장고 태양 GD약점 공개. 입 진짜 싸. 너는 오줌 싸?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게리의 무슨 뭐 이 사생활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막 하는데 그 동영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기자인데 아직 확인 게리가 맞는지를 알고 지금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 구해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큰 별이 또 졌죠. 이 왔다리 갔다리 춤의 원조이신 개그맨 남성남 선생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남철 선생님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년 전인가 정말 안타까운데 올 향년 84세 제가 지금 40살이니까 남성남 선생님까지 살려면은 44년을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면서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전화 032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저부터 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070-7497-0719번으로 오늘 팝콘이 10개가 터졌네요.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도 역시나 뭐 어쩔 수 없죠. 자 070-7497-0719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짧고 굵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이 끝났고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의 코무새요. 네 코무새 그가 왔네요. 네. 혹시 그 베테랑 보셨나요? 뭐라고요? 영화 베테랑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유아인 같은 놈. 네 의견 말씀하시죠. 유신님이 진행하는 쇼 이름은 유신쇼죠? 예. 서태지 쇼나 유재석 쇼가 아니죠? 네. 유신쇼에서 유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유신님. 네. 유신님이 주인공이고, 유신님이 유신쇼 이름을 타이틀 건 진행자로서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네. 아시죠, 유신님? 예. 예, 유신님이 모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나쁜 거는 거른다는 거는 유신님이 회피를 한다거나 유신님이 찔리는다거나 유신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간섭충이라고만 유신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모든 BJ들 제가 한번 유신님이 방송 중에 하도 간섭충이라고 하길래 한번 다른 BJ들 방송을 한번 봤어요. 팟콘에서 제가 뭐 하 BJ 이름을 거론을 하면은 그 복부인님 방송을 한번 봤는데 네. 200명 중에 그 음식 하나 먹을 때마다 최다 얘기가 올라가더라고요. 왜 음식을 고기를 먹냐, 왜 맵게 먹냐, 짜게 먹냐, 살 쪘는데 왜 살찌게 더 먹냐, 왜 한 수저 더 먹냐,
그 옆에 있는 남편한테는 왜 아내 거 뺏어 먹냐, 아내 거 뺏어 먹는데 맛있냐, 얼굴 왜 보이냐, 머리 좀 까마라, 머리에 기름 졌다, 모든 BJ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자, 그래서 모든 BJ에 대해서. 아, 그래서 그 그래서 유신님은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유신 쇼는 유신님이 아예 얘기를 신세한탄 쇼라든지 짜내기 쇼라든지 국어쇼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유신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신님의 신세한탄 쇼라고 한다면 유신님의 신세한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유신님의 쇼 이름은 유신쇼예요. 유신쇼에서 유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샷 더 미키 마우스! 유신쇼에서 서태지를 얘기하는 건 당연한 마우스. 자, 저기에서도 아까 복부인 방송을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자, 복부인 방송에서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먹방이지요. 그러니까 먹방을 지원해 주는 게 누굽니까? 시청자죠.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 맛있네, 뭐하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고 온갖 얘기하더라고요. 반찬이 어떠냐, 강아지 근데, 좀 줘라. 근데 중요한 게 유신이 고양이 키우면서 시청자들이 게, 고양이 뭐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부인은 방송에 관련된 얘기만 하잖아요. 먹방에 대해서만. 거기에 출연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방송은 어떻습니까? 내가 운영하는 사자TV의 뭐 회사 얘기, 언론사 상시 고용 얘기, 무슨 뭐 별의별 걸 다 상관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부인이 무슨 회사 운영합니까? 복부인이 회사 운영하는데 회사에 막 참견하고 뭐 수입을 어디다 쓰는 등 외부 수익이 어디서 들어온다는 등 그런 회사나 개인 소송사 그 회사의 소송 물어봅니까? 간섭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방송에 대해만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대륙에서부터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그 방송 강퇴 살벌하게 합니다. 그냥 놔두질 않아요. 먹을 때 못 봤으면 몰라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그러면서 강퇴해요. 매니저도 있고요. 우리는 매니저도 없지 않습니까? 유신과 관련된 지금 유신님이 말씀하신 상시고용인 뭐 여러 가지 기부 사건 다 유신님하고 관련된 거. 유신님이 듣기 저하고 관련됐다고 해서. 저에게 관련했다고 해서 회사 내부 정보를 물어보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나와 관련된 거는 모두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판결을 했죠? 대법원입니까? 지방법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유신님은 그렇게 유신님은 회사 내부 말고도 유신님은 유신님 머리 스타일 얘기하는 거, 고양이 얘기하는 거, 뭐 아침 식사 뭐 드셨냐 얘기하는 거 모두 다 간섭이라고 얘기하세요, 유신님. 아니 단지 팝콘을 안 줄 팝콘을 주면은 웃으면서 받을. 저는 유신님한테 소름 끼친 게 뭐냐면은 유신님한테 소름이 끼친 게 뭐냐면은 유신님이 하루에 팝콘을 50개 받았다 그러시는데 유신님 50개 받은 방송 일반 사람들이 방송을 했을 때 내가 방송을 했는데 팝콘을 50개밖에 못 받았다 이런 그렇게 하면은 자기부터 반성하거든요. 아 오늘 방송은 50개짜리 방송이었구나. 오늘 뭔가가 안 좋았으니까 시청자들이 호응이 없었구나. 유신님처럼 18년 거들떡거리면서 4시간 풀로 했는데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팝콘을.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팝콘을 제가 의무적으로 하루에 몇 천 개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유신님이 고무세님, 50개 그날 받았으면 유신님 그 정도 방송을 한 거예요. 제가 팝콘이 안 터졌다고 다음날 방송을 안 하든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절대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고 그 사람이 매일매일 4시간씩 서비스를 하고 뉴스 커뮤니티나 클린뉴스 캠페인을 활동을 하면서 그거에서 지지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후원에 참여하려다는 것이지 코무세처럼 외부로 활동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후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지금 코무세나 다른 사람이나 들어오신 분들한테 후원하세요. 당장 후원하면 가만 안 있겠습니까? 라고 겁박을 했습니까? 협박을 했습니까? 내가 18년째 동안 만약에 카톡이나 그런 걸로 그런 국어를 했으면 그런 걸로 했으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각 방송마다 각 방송마다 각 방송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과 18년 차 된 방송이랑 복부인 방송하고 비교하는 것도 가당치도 않지만 저희 방송에는 10가지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의 룰이 있는데 그 룰에 따르는 거죠. 유신쇼는 유신쇼고 복부인 방송은 복부인 방송이죠.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식당이 다 똑같습니까 룰이?
식당의 가격이 다 똑같아요? 식당의 메뉴가 다 똑같습니까? 얘기한다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방에서도 매니저가 있고 강퇴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저는. 하세요? 복부인 방에서 매니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방도 강퇴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고 욕하고 뭐 과거의 기부 내용 그 다음에 무슨 뭐 잘못된 내용 과거사 얘기하면 거기도 강퇴하고 욕합니다. 욕 안 해요? 거기도 욕 아니니까 욕한다 거기는 아니 아까 그 방은 마치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이 지금 좋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과 그런 방송에서 간섭을 받는 걸 좋아하냐고요? 그 방송도 간섭받는 거 싫어해가지고 매니저가 강퇴한다면서요? 아니 왜 그런데 그쪽에서 강퇴하는 거 매니저까지 누구 강퇴하고 과거사 얘기하면 아니에요 강퇴를 하죠 욕을 그러니까 하면 강퇴를 거기서는요 하죠. 거기서는요 과거사 뭐 욕을 하면 강퇴를 하죠 기분의 역이나 뭐, 그런 얘기 나오면 거기서도 뭐라고 해요 비교를 할 거야죠 자 그리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뚝 밥 먹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자 거짓말이 뭐냐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으면 문제가 있죠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답변을 했죠 이런 질문은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다른 방에 마찬가지로 예를 못 댔잖아요 다른 방에서도 강퇴하고 제재를 한다면서요 다른 방에서 가만 둬요? 욕을 하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볼까요? 상시고용의 얘기 4년째 하고 있어요 그거 다 해가지고 경기도청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뭐야 고용계약서까지 제출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그걸로 꼬투리를 잡고 있어요. 아니 내가 답변을 안 했어요? 답변을 수천 번 했는데도 계속 그거를 이미 해결이 됐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슨 통장에 2억 원 있죠. 고양이 학대 있죠. 이런 질문 무슨 수족관 장사하죠. 이런 생각 없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 방송은 18년 된 방송이에요. 18년째 된 방송.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가 와서 그 방송의 전통이나 룰을 지켜줘야지 18년째 방송을 해온 사람이 처음 사람한테 룰을 맞춰줍니까? 그 사람이 예의 없이 반말하고 뭐 윽신이라고 부르고 그랬으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강퇴하고 제재를 한 것이지 한마디 가지고 강퇴한 적은 없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왜 유신쇼에서 고양이의 안부를 물어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쇼입니까? 그 복부인 방에서는 강아지 안부 물어봐도 짜증 안 내더라고요. 자, 그 유신님은 모든 걸 다 짜증을 그 강아지 안부를 물어보고 짜증을 자 모든 게 다 짜증이야. 그 강아지 사건을 주면은 강아지 안부를 안 물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아 잠깐만요. 뭐 물어볼게요. 복부인 방송이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범적인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었잖아요, 본인이. 딱 본인이 본인이 예를 든 거예요. 간섭을 다 받죠. BJ 내가 언제 BJ들이 간섭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간섭 기준은 자, 뭔지 코무세, 아세요? 코무세 코무세님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언제 다른 BJ들이 간섭 안 받는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신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걸로 왜 반박을 해요 내가 언제 다른 BJ들이 간섭 안 받고 안티들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BJ들도 다 안티 있다 최군이나 소닉이나 이런 사람들도 안티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 예로서 유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간섭하는데 왜 유신님만 날립니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간섭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유신쇼의 원칙은 자기가 간섭하려면 먼저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예요 코무식처럼 코무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질만 하고 다니고 그냥 서비스 무료로 이용하고 혜택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존수도 까딱도 안 하면서 50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방송 진행을 잘못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당연한 거. 자, 그거를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방송을 그 시청자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방송을 소비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자 TV 서비스를 무료로 보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무도 후원을 안 해.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해 진행자가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방을 열었잖아요. 일반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방도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방송 그 지금 성기 노출하고 온갖 막장 개막장한 방송도 다 요구하고 막 카톡으로 뭐 사달라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기사도 안 읽어봤죠? 어? 모 BJ 지금 아까 자랑스럽게 얘기한 BJ가 카톡으로 뭐 김치가 맛없다 뭐 티셔츠가 뭐 짝퉁이다 이런 애가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된 거 하나도 모르죠?
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 사람들은 대놓고 카톡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이야.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자, 방송에 간섭할 때 있고 유신님에 간섭 얘기하는 건 당연하고 얘기하고 안 하고 그 룰은 그 시청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가 정하는 거야. 개인 방송은 언제부터 개인 방송을 시청자들이 정했어요? 유신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왜 개인 방송인데 시청자가 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팝콘을 강제로 받나요? 그 팝콘을 쏠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유신이 제가 강제로 팝콘을 일반 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제가 팝콘을 받냐고요. 거예요, 유신이. 제가 그래서 팝콘을 강제로 받아요? 자, 코무새님. 방송에서 유신님이 정하는 건 유신님 마음이에요. 자, 코무새님. 자, 코무새님. 그래서 제가 강제로 받아내냐고요. 마음대로인데 강제로 받아내냐고요. 자, 내가 서비스를 하고 계속해서 스튜디오를 유지하고 하려면은 기본적인 운영비가 드는데 그거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왜 구걸이고 왜 강요입니까? 내가 자 코무새님한테 강요한 적 있어요? 자 코무새님 자 코무새님한테 코무사님한테 카톡이나 이걸로 내가 보면 유신도 구걸이에요. 내가 언제 카톡으로 했죠? 내가 카톡이나 문자로 한 적이 봤어요? 자 다른 사람이 다른 자 비슷하다는 게 근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카톡으로 했는데 뭘로 비슷해요? 자 뭘로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정봉주의 전국구 그리고 뭐 김어준의 파파이스 많은 팟캐스트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광고하고 많이 구독하고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멘트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걸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구걸이냐? 아니 그 사람들은 녹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이 하니까. 야 많이 하는데 왜 짜증을 냅니까? 아니 후원을 많이 하는데 왜 짜증나냐고요. 아니 들어보세요. 팟캐스트가 그쪽에서는 후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왜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원이 안 들어온다고 유신님한테 짜증내겠냐고요. 아니 후원이 많이 후원이나 협찬이 들어오는데 왜 짜증을 내냐고요. 후원이 안 들어오면 문을 닫아야죠. 바보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후원이 안 들어오면 팟캐스트나 이런 비용이 드는데 서비스를 하는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 중단됩니다. 뭔 더 열심히 해요. 문 닫는 거지. 그러니까 유신님이 먼저 스스로 반성하세요. 50개짜리 받았으면 50개 방송을 하신 자,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코무새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코무새님. 자, 경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얘기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기회 드릴 테니까. 하도 말을 끊어서 제가 한 방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사다TV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듣고 서비스 이용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불만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 내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후원도 안 하고 뭐 뉴코에 글 하나 글도 제대로 안 올리고 아무런 협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상시 고용인 월급 주냐 무슨 뭐 보험 들어줬냐 고양이 학대 안 하냐 밥은 사료는 주고 있냐 이런 식 뭐 부모님한테 저기 뭐야 문병 가면은 아 너 때문에 아버지 아픈 거다 뭐 그 돈으로 영화 봤냐 오뚜기 밥 사 먹었냐 이런 간섭을 합니다. 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나 소비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가 있지만 그런 인격 모독이나 사람을 추잡스럽게 아주 저렴하게 비하하고 공격하는 디스하는 걸 시청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그런데 유신님 어떻게 바뀌셨냐 그거는 왜 짜증을 내고 간섭이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리고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지금 자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아직 말 내 편 들어달라고 아직 자 아직 말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신님 전화 끊깁니다. 전화 끊깁니다. 시청자들한테 내 편 좀 들어달라. 시청자들한테 전화 끊겨요. 이런 의미에서 자 5, 4, 3 전화 끊깁니다. 전화 끊습니다. 네, 말이 안 통하는 거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070-7497-071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발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말을 안 끊고 지 얘기만 하는데 무슨 머리 스타일 얘기하고 자빠졌고 무슨 한심하게. 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 경남 김해에 35살이요. 김해에 35살이요. 35살이요. 채팅창에서 이겼다 졌다라는 얘기하신 바로 강태입니다. 김해에 네. 35살. 의견 주시죠.
아, 근데 서비스라는 거는 그 앞에 그 콘무선이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서비스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유신님은 항상 뭐에 그 서비스라는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강요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저 어떻게 강요를 했죠? 본인한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아까 코무세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코무세님이 자꾸 얘기하셨는데, 여보세요. 김해에 예. 계신 분 본인이 본인 의견을 하세요. 본인이 코무세의 꼬붕입니까? 아니면 기생충입니까? 아니죠. 왜 자꾸 무슨 코무세가 그랬다. 코무세가 아니 무슨 자기의 의견은 얘기 안 하고 코무세의 의견이 옳은데 코무세가 그랬는데 코무세 이게 무슨 자신의 의견입니까? 본인의 의견을 아, 네. 얘기하세요. 본인을.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코무세 얘기만 빼면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코무세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니 아무튼 그래 서비스라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얼마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자 본인이 다 원래 자 본인이 말하는 노력이란 들어보세요. 자 김혜님 김혜 35살님 본인이 코무세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말 그냥 주구장창 길게 하면은 본인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고받아야죠, 얘기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아야지 본인 할 말만 하고 나중에 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자, 본인의 취지는 알았어요. 근데 서비스 안 합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니까 지금 김해에 계신 35살 분이 방송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자, 유신쇼 개인 방송 지금 사자TV 소유의 스튜디오에서 월세 내고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비로. 자 기본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방송 꼬박꼬박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뉴스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랑 기사 업데이트 해가지고 서비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노력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더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 하는 것도 어려운데 도대체 여기서 뭘 더 그러니까 정말 양심 없고 얼마나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냐면 근데 유신님만 그렇게 어려우신 거 아니거든요. 다 사람들이 다 내가 그러니까 유신이 자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왜 신경 써야 되죠?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어렵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들을 이유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자 본인이 시청자니까 나는 좋은 소리만 듣겠다? 그걸 애청자라고 봐야 될까요? 나는 사다TV가 망하던 뭐 다 뭐 힘들어하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좋은 컨텐츠만 네. 어 듣겠다라는 게 그게 제가 이기적이지. 좀 짧고 굵게 하세요. 본인이 말을 자 김해 35살 분이 네. 말을 잘 못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데 핵심을 얘기만 또 계속 이상한 말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걸리 한 몇 잔 먹고 동네 마실라고 오신 50대 할아버지 같아요. 네. 예. 잠시만요.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일단 서비스라는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보여야 된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뭐 이렇게 뭐 주유소나 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뭐 그런 사람들도 먼저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웨이터 만약에 뭐 밤에 일하는 웨이터나 뭐 나이트 웨이터 뭐 그런 사람들도 먼저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보여야지만 아, 그러니까 지금 자. 전화 주신 분. 자, 전화 주신 분 서비스는 보여야 된다. 지금 본인 내 방송 먼저 보이시면 아까 자 김해 사시는 분. 그래서 지금 제 방송 눈으로 안 봐요? 뭘로 보세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봐요? 막말을 하려고 전화. 아니 그러니까 엉덩이로 봐요. 무슨 뭐 어디로 보냐고 등 따시로 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비스라는 게 눈에 보여야 뭐 이렇게 후원하든 말든 거 하시는데 지금 내 방송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아니야 자 들어보세요.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개인 방송하는 BJ가 네 곳에 각 시청자들 배려해가지고 방송 내보내는 시청 그 BJ가 있나요? 그리고 그 다시 보기 매일매일 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따로 M군이랑 또 코너 다시 자, 녹화해가지고 올리는 사람 있어요? 정확하게 그 시청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뭘 몰라요? 님이 그러니까 뭐 모르는 코너 애청자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아 그래요. 애청자라 오셔서 시청자라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까. 그런데 올해 오늘 시청자가 많은데. 아 그러니까 몰랐어요? 자 전화 주신 분. 전화. 자 전화 주신 분. 전화 주신 분. 그래서 몰랐냐고 내 곳에 방송 나가는지. 예? 방송이 내 곳으로 나가는지 몰랐냐고요. 본인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렇죠. 내 것으로 나가는지 잘 몰랐죠. 저는 이렇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다가 의견을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저희 저 여보세요. 보게 예. 예. 저희 방송 본지 얼마 되셨어요? 한 몇 년 됐습니다. 예. 아니 우리 방송 본지 몇 년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섭하려고 전화하신 분이 저희 방송이 저희 방송이 자 저희 방송이 팝콘 TV 아까 저희 방송이 자 들어보세요. 저희 방송이 팝콘 TV 유튜브 다음파 세이케스 라디오로 속출되는지를 몰랐다고요? 몇 년 되신 분이? 몰랐어요. 예. 근데 몇 년 됐다고 어디서 자랑하고 다녀요? 방송 일주일만 본 사람도 며칠만 본 사람도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유신님은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몇 년 봤다고 해놓고는 어디 자, 어디 방송 나가는지도 자, 모르는 사람이 방송을 이렇게 오래 보고 시청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띄엄띄엄 봐도 그래요. 아니 띄엄띄엄 자 본인이 자 본인이 저희 올해 방송을 봤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 띄엄띄엄 봐도요. 제가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전화 주신 분 저희 방송 어디로 보세요? 팝콘 TV로 보고 있습니다. 팝콘 TV 전에는 어디로 보셨어요? 아프리카로 봤어요. 아프리카 TV하고 팝콘 TV 중간에서 어디서 방송했는데요, 저희가? 안 봤습니다. 몰라요. 봐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보다가 최근에 팝콘 TV에 귀여운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몇 년 동안 애청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중간에 기간이 3년 있는데 아니 그 중간에 짱 라이브도 있고 짱 라이브 유스트림 팝콘 TV에 오셔서 우연찮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뭐 언제 말씀을 해요? 몇 년 됐다면서요. 몇 년 돼가지고 자기도 잘 저기 하는데 띄엄띄엄 봐가지고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띄엄띄엄이 몇 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아는 척하면서 간섭하려고 하는 거 전화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간섭하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자 닉네임 코 띄엄띄엄 아니 몇 년 중간에 사이가 몇 년 경차가 있구만.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방송이 어디다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 근데 앞에 코무스님 계속 제가 방송을 보고 애청자는 아니지만 후원은 많이 안 했지만 뭐 시청자입니다. 저는 그 뭐 유신님 말씀대로 그 뭐 시청자입니다. 수화기 좀 가까이 대세요. 아 들어보세요. 그래. 아니 수화기를 가까이 대시라고요. 아 예. 제가 시청자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뭐 이렇게 뭐 나이도 있고 뭐 그 유신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요 방송 보는 뭐 시청자들도 다 보면 나이가 좀 있고 그렇게 뭐 막말하는 사람들은 막 어린 아들이라 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맞는 말이 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신님은 뭐 예 아무리 뭭 얘기를 하고 뭐 해도 뭐 어떤 게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 내가 말할 때 좀 여보세요. 저 코띠엄님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던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당한 비판이고 간섭인데 유신이 뭐라고 했다는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 예를 들어보시라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예를 들어보다 내가 아니 지옥으로 마실 보내기 전에 좀 제대로 좀 얘기하세요. 뭔 무슨 인민군이에 북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아이 도대체 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본인이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옳은 말 하는데 유신님이 그거에까지 문제를 삼는 것 같다. 그렇게 옳은 말을 했는데 유신이 무시한 사례가 뭐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자, 그래, 뭐 예를 들어볼게요 하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시청자고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시청자인데 많이 후원은 잘 못했습니다. 예, 아니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아니 똑같은 말 뭐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근데 너무 이렇게 뭐 시청자들한테 무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로 무시를 해요? 아무리 뭐 시청자라고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보시라고요. 아래 들어보세요. 아래는 뭐야? 아래 애청자가 아니가 애청자가 애청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일단 뭐 제가 뭐를 얘기 뭐 꺼내기 전에 너무 무시를 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 들어보세요. 우리
너무 그러니까 무슨 본인이 본인이 뭐 본인 하고 싶어도 그런 게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드린 그 무시 사례가 뭐냐고요.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못마땅하게 된 어떤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코무세가 뭐랬어요? 무슨 뭐 머리 스타일이 뭐냐고 물어보고 뭐 물어보는데 왜 짜증을 내느냐. 저 답변한 적 많아요. 오늘 오늘 염색하고 머리 스타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샤워하고 그냥 안 빗고 이렇게 하겠다. 아니 그냥 그 뭐 하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그 몇천 명이 그래 보는 그 뭐 대륙에 뭐 어디 뭐 박혼에 뭐 무시하면 되잖아요. 아니 돈이 아니 자 코띠엄님 앞에서는 무시하지 말라더니 뒤에서는 또 무시하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띠엄님 잠깐만요 무시하지 말고 무시해라 오늘의 명언이네요. 자 앞전에서는 너무 시청자들을 무시한다고 그러더니 뭐 아까 그 코무새가 말한 거는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 고양이는 어디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시해라. 근데, 그러니까 아, 제가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 아유 뭐 이렇게 빨리 방송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박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뭐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들어보세요. 예, 아, 뭐 아니 웃지 마시고요. 아까는 또 안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또 열심히 한. 자 잠깐만요. 자 유신님은 열심히 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한다.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열심히 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건 다 옳고 그런. 아 뭐 여보세요. 어디 폭이 나왔어요? 아 대순진리교에서 폭이 나오셨냐고. 아니 여보세요. 아저씨 아니 무슨 폭이 나오셨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채팅창에 뭔가 얘기하면 뭐 각 뭐 강제시키고 뭐 본래 뭐 자기 기분 안 좋다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 아 그러니까 기술학 앞에 그 공무원님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강퇴한 사례 중에 어떤 게 부당했냐고 얘기를 하시라니. 자 여보세요. 그러니까 무시 강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를 대보라고요. 사례를. 그러니까 사례 그거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아우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한 사례가 뭐가 있냐고요. 채팅창에 그래 무시하지 말라고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아니까 그런 사례가 어딨냐고. 정당한 내용인데 무시한 사례가 뭐가 있냐고요. 그럼 뭐 자기 뭐 창렬한다 뭐 이런 거는 몰라서 그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한다고요? 뭐 유진님이 아 자 들어보시죠. 뭐 유진님이 만약에 그래 그만 뭐, 좀 들어라. 그 제가 들어버려. 아 그래 유진님이 여보세요? 네. 예 유진님이 그 뭐 오랜만에 이래 들어와서 어게 뭐를 진행하는데 잘 모른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러며 기분이 좋거나 안 나쁘거나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이렇게 뭐 비꼬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유, 몰라 이렇게 그 사람은 몰라서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그만 들으시고요. 자 닉네임 바꿉니다. 자 닉네임 코아령. 뭘 자꾸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됐어요. 자 여보세요 코아령님 그만 드시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방송이라고 해서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막대하고 시청자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18년째 방송을 하고 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저는 지킬 선은 지키면서 방송한다고 믿고 있어요. 다만 상습적으로 와가지고 닉네임을 바꾸고 아이디를 바꾸고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송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퇴를 하는 것이지 본인은 시청자고 저는 진행자잖아요. 진행자가 네. 방관리하는 걸 시청자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 방송은 망합니다. 이게 개인 방송이고 방관리는 진행자가 한다라고 믿고 맡기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네, 그거를 시청자가 나서가지고 왜 강퇴했냐 이거 강퇴는 부당하다 여기가 무슨 사법부입니까? 진행자가 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강퇴시키는 게 개인 방송의 기본 그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유신님이 그 뭐 그래 감정적이라니까요.
기분이 뭐 좋으면 뭐 어떻게 뭐 제가 항상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고만 들어보세요. 코아령님 고만 드시고요. 사람은 다 감정적이고요. 사람이 컨디션이 제가 365일 1년을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감정 기복이 똑같습니까? 당연히 내가 몸 상태나 기분이 몸 상태나 기분이 안 좋으면 더 강력하게 방 관리를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몸 상태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방송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방 관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 안 되죠. 좋게 좋게 강퇴 안 하고 다 받아주고 하는 날도 있고 좀 뭔가 마음이 지치고 그러면은 저 방송 진행을 위해서 방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때가 양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아, 오늘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아,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얘기 계속 하잖아요. 초반에 얘기 안 합니까? 그 얘기하고도 그러면은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 사람이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알고 하시는데 그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들어보세요. 아 그래 들어보세요. 네, 아 자, 들어볼게요. 예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그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중에 뭐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뭐 개인 사정이 생기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단은 뭐 유신쇼를 이렇게 그 유신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는 뭐 시청자들은 예 그냥 보는 거예요. 애들 머리가 뭐 유신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 시청자 뭐 이렇게 뭐 애청자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어차피 다 시청자예요. 여기는 아시겠습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여보세요. 유신님이 잘했고, 아,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벌써 저희 아니 저희 코너가 코너가 8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룰이 있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룰을 안 지키니까 방송 시간이 러닝 타임이 있는데 본인 얘기하려고 똑같은 얘기하려고 지금 방송이 저희 코너가 81분 지났어요. 저희도 마무리해야죠, 이제. 와, 계속 그냥 들어보세요가 아니야,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나중에 재방송 나중에 재방송 듣고 친구랑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가 한마디 할 거예요. 이런 등심.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계세요. 본인은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한 15분 했나? 똑같은 얘기만 계속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하고. 아, 들어보세요, 오래. 야, 나중에 아령을 들어보세요. 아, 아니가 유신님 한번 아, 그만하시고 마무리하시라고요. 좀 80분 됐다고요. 이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예. 저도 이렇게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미님. 예. 예, 마무리 내가 할게요. 예. 자, 한 통화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쩌라는 얘기야. 아, 다른 사람도 전화를 지금 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그냥 전화를 안 끊고 그냥 아, 계속 들어보세요 하고만 있으면은 자, 전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070-7497-071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개인방송은 다산 콜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재밌게 해주고 여러분들 받아주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아, 내가 개인방송은 진행자가 진행을 하는 곳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자기소개가 누구죠? 광주 20이요. 광주의 20. 오늘의 주제요? 네. 꺼져.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꺼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고요. 해외 그 특파원 연결하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발표가 됐죠. 교육부에서 대학 을 평가해가지고 뭐 지방대 죽이기 논란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에 나가 있는 특파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나와주세요. 안녕스키 허러스키 허스키 대한민국 교육당국스키 허러스키 허스키 아스키 지들이 다 헤쳐먹고스키 성추행하고스키 말아먹고스키 모든 책임은 다 지방대학에 몰아가 이기로 호라이드라스키 똥꾸녀게 막 스키를 팍스토르스키라라스키 알라스카스키. 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사카 나와주세요. 건반와 한국계기노 아베가타스키 호라스키네 오나카나스키 전쟁광스키 오나카나나
한국교육제도 맨날 바꿔 엿장수 마음대로. 아이고 아이들 또라이 만드네. 한국인의 범죄율 팍팍 올라가네. 자살률 1위. 자랑스키다 스키 교육당국스키 어르스키 나가 나쁜 새끼야 요스키. 여기 들어왔고 아, 중국 갑니다. 중국 베이징 나와주세요. 더베이 베이징 더 한국의 교육 병신아 하샤이 니시 팔라봐 다 병신 만들다 봐야 노예 만드냐 샤 머슴 돌쇠 만들어 봐 하셔야 부려먹으려고 있다야 니시 팔라봐 또 샤야 꺼져 이제 고해라.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로 가겠습니다. Welcome to Washington DC inside 임방겔 지지리. What's welcome is Korea 교육제도 와 병신 쪼꼬미 울빌바스 갑죽갑죽 돈 처먹고 사교육 뒷돈 받아 처먹고 Oh my come on baby 아이들 길거리 나가서 돈 뺏고 일진 Oh my god damn Yes, West Korea is 향후 하랭과 하랭 코리아 is 칼 들고 죽방 아웃방 Oh my god 쓰레기 All Korea no no 자 다음은 북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평양 나와주세요. 남조선의 교육은 그야말로 미압제 국가와 일본 쪽발이의 노예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벌과 그 일당 군부들은 백성들을 완전히 호로 꼴통으로 만들어서 노동자로서 일개미로서 키우고 있다. 이런 작당군대의 주둥이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며 똥구녕에 핵탄두를 발사할 것이다. 네. 한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북한 방송 같은 게 뭔 소리. 아 힘들어서 여기까지. 자 오늘 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절기라서 야시의 꼬봉님 팝콘 5개 감사합니다.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지금 목감기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아주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벌써 86분이 됐는데. 자 오늘 뉴스 과학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 교육당국과 사교육, 예, 돈에 환장한 그 인간들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고 수능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제정신으로 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면 그게 더 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자살률 1위 그리고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들을 노예, 재벌의 노예와 범죄자로 키우는 헬코리아. 이러다가 천벌받게 생겼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원혼이 와서 그놈들의 귓방망이를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로 지킨 대한민국인데 이 거지 깽깽이 같은 놈들이 다 말아먹고 있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과학 여기서 마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사건, 사고 뉴스를 시원하게 까드립니다. 뉴스 까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